간혹 저에게 쌍꺼풀이 풀려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도대체 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잘 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쌍꺼풀 라인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 풀려 있죠? 도대체 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쌍꺼풀이 지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 저 상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잘 묶지 않아서 실이 풀어졌다. 심지어는 불량실을 썼기 때문에 쌍꺼풀이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문제는 쌍꺼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쌍꺼풀이라는 거는 눈을 뜨면서 접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은 보면 눈 뜨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즉, 눈 뜨는 근막을 이 부분에 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끌고 올라가는 눈 뜨는 근막, 즉, 근막이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요. 근육이 있습니다. 상안검거근이라는 근육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밑에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는 근막이 실제 눈꺼풀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정을 잘해도 눈뜰때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기울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수술에는 이렇게 둥근 눈, 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교정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와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자꾸 원리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수술하실 건데요? 원인이 무엇인데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런 역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 이해시켜드리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풀린 원인도 단순히 고정의 문제가 아니고 눈을 뜰때 제대로 끌어올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